자, 드럭비 구장입니다. 자, 이제는 결승전 두 개가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플레이투 우승컵을 다투는 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 그리고 컵 결승전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전력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컵과 플레이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3위 결정, 3위와 4위 결정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컵 결승전은 1, 2위 결정전이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 이번 17번째 경기에서 이긴 팀이 컵 3위를 하는 거지만 총 3위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그렇죠. 되고요. 플레이트 우승팀은 4위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펼쳐진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가장 또 기대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이두 경기는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그렇죠. 만한 경기다. 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국 2016 전국 7인제 럭비 대회에서 가장 큰 빅경기 역시나 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전력, 그리고 그 전에 펼쳐지는 3, 4위 결정적 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 자, 객관적인 실력 차가 이전에 모든 경기에서 조금씩 드러나 있는 경기들이 계속됐다면 사실상 이번 경기는 객관적 실력 차가 크지 않은 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더 올라갈수록 이제는 집중력 싸움이고요. 네. 최소한의 실수를 하는 팀이 승리하게 될 그렇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이제 경기 종반으로 치닫다 보니 정말 이제는 남은 체력이 더 있는 팀, 그렇죠. 그리고 정신력이 남아 있는 팀이 승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아마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마케팅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창단 첫 해로서 이제 와서 바로 전국 2016 전국 7인제 럭비 대회 컵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현대의 그 기세가 무섭고요. 네. 네, 전년도에 우승팀이었던 한국전력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새내기와 노련미의 맞대결이 이제 이 다음 경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경기는 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입니다. 자, 이제 경기를 앞서기 위해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질 수 없는 경기예요. 네, 이제. 그렇죠. 빨간색 유니폼의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 건설이 선수들이 입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또 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선수들이 뛰어들어오고 또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외쳐주는 이 장면이 매번 럭비 경기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7인제는 이렇게 멋진 입장식으로 경기를 알리는 전통이 있고요. 네. 상무 선수들이 아까는 검정색 유니폼으로 위압감을 줬다면 이번에는 새빨간 유니폼을 네. 입은 게 특징이라고 보여지네요. 또 빨간색과 검정색이 조화가 되니까 이 군인들의 이 조교들의 색깔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만큼 포스코 건설을 조리할 것인가, 가르쳐 줄 것인가, 네, 조교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끄는데 네. 아무래도 형님들이다 보니까 요리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상무의 선발 라인업은 포워드 최광삼, 포워드 김준희, 포워드 김요한, 스크럼 하프 이석균, 그리고 백 이재복, 장성민, 정현식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상무의 킥오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킥오프에서 앞으로 놓치고 말았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포스코 건설이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포스코 건설 선발 라인업은 포워드 차성균, 전영재, 이진석, 그리고 스크럼 하프 신기철, 그리고 백에 오지명, 김원영, 유준홍이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영 선수 노련한 선수예요. 굉장히. 네, 네. 숫자가 많죠. 자, 왼쪽에서 숫자가 좋습니다. 네, 이제 이 볼이 빨리 연결돼야 됩니다. 빨리 허리 쪽에 완벽한 태클이 들어갔고요. 네. 다시 럭키 상황. 다시 모아놓고 펼치는 전술. 이번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센터 쪽으로 와 있습니다. 유준호 선수 7인지에 강한 선수인데 네, 좋은 돌파 이어졌고요. 럭크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다시 네, 왼쪽을 숫자, 선택.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네. 왼쪽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공을 내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균 선수 좋았고요. 연결. 자, 네. 오른쪽에서 여기서 끝까지 플레이해야 됩니다. 거죠? 네. 김원영 선수가 신기철 선수에게 넘겨주는 볼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타이밍에서 패스가 날라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놓치고 말았네요. 자, 순간적으로 왼쪽을 계속해서 공략해서 뚫어내고 있었던 포스코 건설 하프라인을 넘어왔습니다만 아쉽게 공격권을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이 작은 실수가 상대방에게 네, 공격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단기 결정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실수가 경기의 양상을 바꾸거든요. 그렇죠.
자, 이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남은 체력을 양팀 선수들 모두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투입했던 것은 상무지만 공을 가져오는 포스코 건설. 센터 쪽에서 강한 힘겨루기가 계속됩니다. 럭크 이쪽으로 왼쪽을 선택해봅니다. 포스코 어깨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런 순위 결정전에서는 첫 득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그렇죠. 팀이 기선을 제압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턴오버 되면서 상무가 공의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네, 장성민 선수. 네. 다시 한번 럭. 뒤쪽으로 정현식 선수에게 연결되면 무서워요. 자, 왼쪽에 스피드 좋습니다. 역시 스피드 싸움 계속해서 네. 파고 들어갑니다. 정현식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그대로 폴대 가까이 트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트라이를 완성시키는 정현식입니다. 네, 정현식 선수 스피드가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현식 선수가 저렇게 한번 뛰면 상대방이 진짜 쫓아갈 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네. 네. 네, 연결되는 순간 됐다 싶었습니다. 네. 자, 이 정현식을 노렸고 그 정현식의 주는 작전까지 그리고 스피드까지 3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졌던 이번 상무의 작전 첫 번째 트라이를 완성시킵니다. 럭비에서는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구력 있게 계속 오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따돌리는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현식의 스피드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이 순위 결정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진 컨버전 킥까지 성공. 상무가 7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정현 선수가 인천기공을 졸업했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상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뭐 중학교, 대학교 때부터 저 빠른 발에 굉장히 상대방이 곤란함을 많이 겪었던 네,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컨버전 킥을 성공시켰던 이석균의 킹오프. 10m를 넘었습니다만 네. 포스코 건설이 공의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안정적으로 잘 캐치가 이루어졌고요.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사성현 이겨냅니다. 뒤쪽 네. 내어주는 공, 이 과정을 이미 읽어냈던 상무입니다. 조금 무리한 플레이가 이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턴오버 왼쪽으로 장성민 선수. 자, 본인이 직접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한 명의 태클을 이겨냈고요. 네. 다시 한번 두 번째 뒤쪽으로 네. 내어주면서 패스가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두 번의 패스웍이 완벽하게 네. 이루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공이 앞으로 패스되었다라는 심판의 그렇죠. 위치를 아, 울리고 말았네요. 패스웍도 좋았고 위치 선정도 좋았습니다만 스로우 포워드가 선언됐습니다. 뒤로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패스가 앞으로 연결되고 말았네요. 장성민 선수 같은 경우 좋은 돌파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의 태클로 끊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렇죠.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패스가 자, 네, 그렇죠. 앞으로 연결됐다라고 심판이 판정한 것 같습니다.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네, 최강산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 공을 점유하는 시간은 포스코 건설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상무가 역습 작전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방에 역습을 시킬 수 있는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무에는 포스코 건설은 노련하게 네. 경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자, 다시 한번 강한 싸움 왼쪽을 네, 선택해봅니다. 왼쪽에 스피드 좋습니다. 공간 뚫려 있습니다. 이 태클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하지만 두 명째 태클은 뚫어내기 어렵습니다. 다시 럭크 받쳐주고 공을 뒤쪽으로 네, 숫자가 많죠. 숫자 싸움 해야 돼요. 공을 유지하고 있는 포스코 다시 한번 여기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자, 쉽사리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다시 한번 럭크 받쳐주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까지 자 여기서 뚫어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럭크가 형성됩니다. 네, 럭크 싸움 좋고요. 지금 이진석이 럭크를 끝까지 버텨주면서 공간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왼쪽으로 아~ 패스가 아쉽습니다. 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진석 선수 잘 봤는데 패스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다시 왜냐면 페널티킥이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진석 선수가 쓰러진 이후에도 참 잘 버텨줬어요. 네. 저 1, 2초의 싸움이 사실 팀의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포스코 건설은 경기 지역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킥을 앞으로 차냈고 라인아웃 공 투입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일단 부상 선수가 있으면서 포스코 건설은 문상용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됐고요. 네. 라인아웃도 보시면 럭비에서는
축구 스로인이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네, 공을 가운데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뜨는 타이밍에서 연습된 팀이 또 공이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타이밍과 높이로서 네. 공을 따내게 되었는데요. 아, 차승원 선수 부상 장면이 나오는 거.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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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아웃이 선언됩니다. 네, 리플레이가 나온 도중에 잠시 다시 공이 바깥으로 나갔고 계속해서 스포츠 공의 네. 공 투기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스크럼 그리고 공의 소유권, 공 투입권은 포스코 건설이 가져갑니다. 네, 스크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스크럼을 선택했고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크럼. 절대 절명의 기회를 지금 포스코 건설은 가졌고 지금 네. 전반 종료 부자가 올렸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한 트라이를 성공하고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그렇죠. 중요합니다. 지금 포스코 건설이 7대0 트라이를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한 전반전이기 때문에 성공시키게 된다면 전반전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공격. 이상현 선수 지금 막 들어왔는데 네. 럭크. 잘 됐고요. 뒤쪽으로 다시 왼쪽을 선택합니다. 역시 마지막 공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하고 그렇죠. 있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럭크. 이제 선수. 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밑으로 빠져나오면서 포스코 건설이 가져갑니다. 센터 쪽으로 반대편 오른쪽을 노려봅니다. 김원영 선수 개인기량 좋아요. 김원영 네.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태클 정확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왼쪽에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차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서 페인트 동작. 아, 센터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태클이 들어갑니다. 럭크. 네. 자, 오른쪽 오른쪽에 수비적으로 네. 우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김원영이 본인이 중앙을 선택. 이 볼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제 다시. 자, 지금 럭크 이후에 공이 나오는 과정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이미 왼쪽으로 다시 한번 태클 서포트가 들어갔죠. 자, 오른쪽에 숫자가 많습니다만 센터 쪽 네. 뚫어냅니다. 그리고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서 트라이까지 포스코 건설 마지막 공격 찬스 유준홍이 유준홍 선수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좋은 위치에 컨버전킥까지 가져갑니다. 공간을 잘 찾았고요. 네. 자. 아주 좋은 돌파를 보여줬네요. 유준홍 선수가 경희대를 졸업하고 작년까지는 상무 선수였고요. 네. 7인제 국가대표로도 많이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까지 집중을 했던 포스코 건설 그리고 이 컨버전킹까지 성공. 점수는 7대7 동점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네. 역시 가장 빅경기다운 스코어네요. 이렇게 되면 포스코 건설이 후반전에 기세가 더 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상무는 조금은 기가 죽은 채로 후반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반전에 킥오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7인제에서는 경기를 시작하는 킥오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도가 높아지는 타이밍이 바로 이번 후반전의 첫 번째 킥오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권투에서도 누가 먼저 선제 펀치를 날리느냐에 네. 경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럭비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고 펀치를 날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상무 입장에서는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뭐 양 팀이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그렇죠. 전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건설은 노련미가 있고 여러 가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팀의 네. 성격에 가지고 있고 상무는 여전히 패기가 넘치고 한 방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의 양상이 부딪히는 그 경기를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자. 때문에 그 후반전에도 누가 장점을 살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에서는 정현식 선수의 스피드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트라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는 김원영 선수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 중앙 돌파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전반전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양팀 선수들이 진영을 바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7분 피가 말리는 그렇죠. 마지막 7분의 승부가 될 텐데요. 와. 누가 플레이트를 차지할지 누가 그렇죠. 컵 3위로 3위 최종 순위를 마감할지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컵 3위가 승리자가 컵 3위가 되는 거고 4위가 플레이트 우승 즉 이 경기의 승자가 컵 3위 그리고 패자가 플레이트 우승 컵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7인제 럭비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1800년도에 스코틀랜드 멜로스 클럽이라는 곳에서 처음 생겨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약식으로 럭비를 시작했다가 이 경기가 이제 경기 형태로 굳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7인제 럭비인데요. 네. 킥오프를 했는데 저기 점선으로 보시는 네. 라인이 10m 라인인데 그 라인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중앙으로 와서 상대 프리킥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킥오프 상황에서는 일단 상무가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공격을 이어가겠는데요. 왼쪽으로 강한 몸싸움. 네. 장성민 선수 한 번에 태클하기 어렵죠. 역시 장성민 피지컬이 네, 좋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없죠. 오른쪽에 숫자가, 공간이 비어 네.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같이 좀 뛰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오른쪽 맨 끝까지 갔습니다. 최강산 선수. 네. 최강산 이겨냅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이 태클을 이겨내면서 마지막 트라이 라인까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상무입니다. 네. 최강산 선수 강력한 파워로 순간적인 돌파를 이어졌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네. 한 번에 이 태클을 이겨내면서 깔끔하게 트라이 점수 12대 7로 만들어 놓는 최강산의 트라이 장면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일단 포스코 건설의 킥오프 미스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상무가 공을 소유했던 거 결국 이 트라이까지 그렇죠. 만들어낸 거죠. 장성민 선수의 공 돌파가 좋았고요. 그 공이 빨리 나와서 다시 또 던지기 한 번에 막을 수 없으니까 네. 수비가 두 명 세 명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장성민 선수에게 모아놓고 벌리니까 이런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석균이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면서 점수가 14대 7로 벌어집니다. 자, 일단은 이 장면에서 트라이를 최강산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방금 이제 최재섭 해설위원이 찍어주셨다시피 장성민 선수가 여러 선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석균 선수 킥업 상무의 킥오프 길게 연결되면서 포스코어 가져갑니다. 이진석이 내어준 공 오른쪽에서 이 공이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진석 이번에 하단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네. 패스가 좋았습니다만 정확히 캐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매우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 자, 네. 이진석과 신기철의 조합이 잘 맞아떨어지는가 싶었습니다만 네. 마지막 터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연결이 됐었더라면 그렇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충돌이 일어난 것 같죠? 잠시 네.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주심과 심판진들 간의 대화가 조금 오갔는데요. 네. 판정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번 장면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철 선수가 공이 계속 플레이되는 줄 알고 그 네. 경기가 멈췄는데 태클을 했다라는 장면이었는데요. 심판이 봤을 때는 그거 정도는 사실 일부러 고의로 한 플레이가 그렇죠.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신빈 카드가 나오지 않고 경기가 계속 재개되었습니다. 일단 상무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빈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어필이 그런 있었고요. 그런 네,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상황 라인아웃이 됐습니다. 네, 라인아웃이 됐는데 그 공을 빨리 던지는 바람 자, 했고요. 지금은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라인아웃을 퀵플레이, 퀵스로인을 해서 경기를 재개했는데 네. 장성민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는데 그 공이 앞으로 떨어지는 노컨 반칙이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포스코 건설의 매우 좋은 위치에서 스크럼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상무가 변칙적으로 사용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실수로 연결되면서 포스코 건설이 더 좋은 찬스를 가져갑니다. 네, 포스코 건설은 이 찬스를 꼭 살려야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럼 뒤쪽으로 아 지금의 미스플레이 하지만 공을 일단 잡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포스코 건설 유진홍 선수 공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뒤로. 다시 한번 태클 유진석 네 태클이 들어왔는데 아 턴오버 되나요? 공 뺏어냈고요. 자 턴오버 됐습니다. 상무가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럭크 네 이제 공격 숫자 이제 숫자가 맞아요. 자 오른쪽 정현식 선수 정현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른쪽에서 네 개인 해결할지 좋습니다. 네. 정현석 이번에 태클 안쪽으로 공을 앞으로 그렇죠 지금 네. 장면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장면에서 공을 잘 연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패스가 되고 말았네요. 정현식이 현란한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이겨내면서 공을 내어줬는데 앞으로 갔어요. 던지고 말았죠.
이석균이 잡는 과정에서 이미 공이 앞으로 전진되면서 이 스크럼 상황 공격 보이 투입권은 포스코 건설이 가져갑니다. 정현 선수 마치 춤을 추듯이 네. 네, 상대방 스텝으로 네, 상대방을 그렇죠. 농락하는 제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 때문에 정현식을 계속해서 일단 상무의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현식 선수한테 공이 가면 네. 상대방이 불안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도 아 네. 강약 조절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가 앞으로 전진됐습니다. 네, 지금 알았죠. 포스코 건설 다시 온 기회입니다. 네. 자, 포스코 건설 입장에 점수는 14대 7.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야 그렇죠. 포스코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이 득점을 통해서 동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크럼 볼 투입 뒤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을 선택해 봅니다. 김원영 선수, 네. 김원영 뒤쪽으로 아 지금의 패스 미스. 앞으로 놓쳤죠. 네, 상무 선수들이 패스하는 날아가는 공을 앞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포스코 건설의 패스 스크럼 볼 투입권이 주어지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많이 전진하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볼의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고무적인 부분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스크럼 위치를 보시면 경기장 가운데이거든요. 네. 양 사이드로 나눴을 때 여러 가지 전술을 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뒤쪽으로 좀 길게 연결됐는데요. 네, 오지명 선수. 자, 뒤에서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봅니다. 오히려 킥 이렇게, 자세를 네. 취하고 결국 다시 한번 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전진. 네, 럭키 뒤로 마운드 공, 됐죠? 네. 아, 이 공은 오히려 상무가 가져갑니다. 태클. 럭크. 정현식. 다시 한번 정현식인데요. 현란한 템포와 현란한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따라주는 선수가 태클. 없었고요. 자, 지금 공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턴오버의 위기 상황. 네. 역시 턴오버 가져옵니다. 포스코 건설 왼쪽에서. 태클. 자,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왼쪽 가운데를 노려봅니다. 김원영 선수. 김원영 한 명째 찾아낼 것. 두 명째. 네. 세 명째. 네 명째. 하지만 여기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 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 공이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지금 럭크 된 이후에 양 팀 선수들 모두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럭크. 공이 나왔죠? 계속해서 왼쪽을 노려봅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그대로 파고 들어갑니다. 태클 라인아웃이 네. 선언됩니다. 네, 완급 조절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좋은 수비에 막혔고 라인 밖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포스코 건설이 이 하프라인 쪽에서 조금 전진하는데 상무가 아주 철저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상무 선수, 포스코 건설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조금은 둔해진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더 빨간색이 더 많아 보이는 네. 지금 느낌이 들어요. 수비 대건 공격 그렇죠. 대건 포스코 네. 건설이 상무보다 한 경기 조금 뒤에 치렀다는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 다시 한번 전진. 장성민. 장성민이 역시나 피지컬이 좋은 부분을 10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턴오버가 됐고요. 턴오버가 됐고 자,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선택합니다. 왼쪽에 없습니다. 패스. 왼쪽에 포스코 네. 건설. 포스코 건설 마지막 후반, 태클. 후반 부저가 울렸고. 자, 여기서 부저가 울렸는데요. 마지막 공격 만들어내야 됩니다. 포스코 건설 오른쪽에서 트라이 들어갑니다. 역시 순위 결정전 다운 멋진 마무리. 네. 게다가 컨버전 킥까지 좋은 위치. 7점 차 이 컨버전 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동점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포스코 건설. 이 공이 나오게 됐고 예, 컨버전 들어갔습니다. 자,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겠는데요. 연장전은 조별 예선 같은 경우에 무승부였지만 연장전은 분명히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순위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네. 겨뤄야 되기 때문에 5분간에 전후반 5분간에 서든데스로 그렇죠. 네. 전후반 연장전 전후반 각각 5분씩 주어지게 되겠고 네네. 그리고 서든데스라는 의미는 지금 해서 먼저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두고 네. 경기가 끝나게 된다는 의미가 그렇죠.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뭐 축구의 골든골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간의 휴식 시간 이후에 만약에 이제 5분간의 휴식 시간 이후에도 승패를 가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또 포인트 앞에서 킥앤골이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력과 체력의 그렇죠. 싸움이겠죠. 그리고 집중력의 싸움이고요.
결국 한 점에서 끝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방심이 이대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느 팀이 더 이기고자 하는가, 끝까지 네. 뛰고자 하는가가 승부를 가린다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무가 먼저 가져가는 트라이와 컨버전 킥, 하지만 바로 포스코 건설이 전후방 모두 따라붙는 그림으로 결국 14대 14 이번 연장전까지, 이번 대회 첫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상대가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안해지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공의 소유권을 오래 갖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요. 또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노콘이나 또 패스미스 같은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되고요. 네. 네. 자,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컵 대회 결승전, 컵 결승전 한국전력과 현대글로비스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토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경기 네. 이번 대회 첫 연장전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장면이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역시 순위 결정전 다운 네. 박진강이 있는 경기 보여줬고요. 아, 선수들 많이 더워 보이죠. 그렇죠. 네. 쉴 때마다 계속해서 수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 경기를 관람해 주시는 이 관람객들도 쉴 때마다 계속 쉬고 계시지만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마지막 연장전까지 돌입하게 되는 양 팀의 승부. 이 경기의 승자가 컵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킥오프는 상무가 가져갑니다. 킥오프, 네. 킥오프 좀 길게 연계시켰죠? 실수 없이 잡아냅니다. 포스코 왼쪽에서 순간의 방심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럭크 뒤쪽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전진해 나가서 플레이를 보여주는 포스코 건설이고 네, 안정적인 플레이할 그렇죠.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오른쪽에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서포트가 좀 늦은데요. 뒤쪽에서 도와주는 네. 선수들이 왔는데요. 이대로 턴오버가 됐죠? 상무? 네. 네. 아, 하지만 럭크가 형성됐는데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공을 뺏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죠. 그렇죠. 다시 킥을 차고 지역적으로 이득을 본 후에 하나만 트라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겠다라고 급하게 하지 않네요. 포스코 건설이 이전에 보여줬던 두 번의 트라이 장면 모두 이렇게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득점원을 만들어냈었는데요. 네. 이번 자. 연장전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아웃에서의 공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연장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가는 준비한 대로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리한 플레이를 할 수 없고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서 왼쪽에 돌파 좋습니다. 이번에 태클 선수, 럭크 네 나왔고요. 그 공을 빼내는 타이밍을 한번 놓쳐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숫자 많습니다. 오른쪽에서 잘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포스코 건설 하지만 아 앞으로 던졌다. 자, 지금의 패스 네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었습니다만 패스가 앞쪽으로 전진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심판이 공이 앞으로 던져졌다 라는 휘슬을 불었습니다. 완전히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가 들어갔었더라면 하는 포스코 건설 네.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겠어요. 오버헤드로 패스를 했는데 공이 앞으로 주어졌다 라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이 상무는 교체 카드 박한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박한결 선수이기 때문에 그전 경기에서도 많은 트라이를 네.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힘이 남아있을 테니 아마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의 스크럼 상황 본전인데요. 포스코 건설이 잡아냈습니다. 스크럼 매우 강했고요. 센터 쪽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센터 쪽으로 선수 잘 버텨주고 있고 세 명의 수비진을 묶어놨습니다. 네, 공 확보했습니다. 자, 공이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는 네, 포스코 숫자가 건설.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자, 오른쪽이 네. 다시 한번 유리해졌습니다. 이차 선수 페인트 동작 자, 아직 많이 묶어놓지 못했습니다. 공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포스코 건설 네. 뒤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뚫어냈습니다. 마무리 포스코 건설 여기서 트라이 경기 네. 승리를 가져오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후반에 교체되었던 정용우 선수인데요. 네. 아, 마지막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 이 문이 열리면서 정용우가 마지막 트라이 승리는 포스코 건설이 가져갑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연장 시작과 동시에 볼의 소유권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던 포스코 건설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컵 3위를 차지합니다. 네, 역시
강팀들 간의 경기라 네. 그런지 엄청난 박진감이 넘치고 정말 대등한 경기 잘 보여줬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장면. 하지만 상무는 이렇게 플레이투 우승에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컵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자, 정말 치열했던 경기. 3, 4위 결정전부터 이렇게 치열했다면 이제 다음 경기가 아무래도 기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결승전은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홈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전력이 전국 7인제 럭비 대회 총 4연패를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떤 팀이 승리를 걸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컵 3위는 포스코 건설이 가져갔고 상무는 플레이트 4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방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휴식을 가진 이후에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전력의 컵 결승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이 두 경기 정말 최고의 경기를 알리는 점수를 있어요. 네. 선수들이 아까는 감정적인 위압감을 줬다면 포워드 김준희, 포워드 김요한, 스크럼 하프 이석균, 그리고 백 이재복, 장성민, 정현식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상무의 키고프